오늘은 싱글벙글 대한민국 근황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가끔씩 사람들이 착각하곤 하는 게 대한민국은 현 시점에도 북한과 전쟁 중인 국가입니다. 북괴놈들이 언제 미친척 전쟁을 일으킬지 모르는 위협에서 싸워야 하는 게 지금 상황이죠. 하지만 대한민국의 인구 절벽은 역대 최고, 전 세계 최고의 기록을 갱신해 나가고 있는 중이고, 결국 국방부에서는 부모 없이 자란 고아에게도 의무복무를 시키겠다라는 내용을 발표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헌법재판소는 남성만 징병되는 걸 무려 네 번째 합헌 결정을 내렸고, 여성 징병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쟁점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죠. 우리 국방부 장관님께서는 여성 징병에 대한 내용은 논쟁만을 야기할 뿐이다 라는 식으로 여성 징병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보입니다. 놀랍게도 이 내용은 본인께서 직접 국회에 제출한 답변의 내용이죠. 그리고 더더욱 재밌는 건 여성 징병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여자보다 더욱 반대하는 건 남성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성 징병에 반대하는 남성들은 56%로 53%의 여성보다 더더욱 많이 반대를 하고 있죠. 남성들이 앞장서서 여성 징병에 대해서 반대하는데 과연 여성 징병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고아 징병에 대한 내용에 충격받은 여성들은 서로 다른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여성 징병제로 갈 것 같다. 고아까지 징병하는 건 너무 가혹하다. 이젠 남녀가 모두 다 가는 방향으로 논의를 해야 한다. 여자도 징병해야 하고 여성들도 군대에 가야 한다고 본다. 고아를 징병하는 것보다 여성을 징병하는 게 더 낫다고 본다. 여성이 먼저 가야 하는 게 순리에 맞는 거다 라고 말하는 여성들이 있는 반면에 완전 똑같은 사이트 똑같은 글에 달린 다른 여성들의 댓글을 보시면 오늘도 안전히 살아서 돌아올 수 없이 불완전한 대한민국 상황인데 무슨 여성 징병이냐. 여자 군대 보낼 거면 차별이나 사회 문제나 해결하고 보내라. 여자 가라고 하는 여자들은 어차피 다 늙어 빠져서 지들은 안 가니까 저렇게 말하는 거야. 맞아 맞아 크크 여자 가라고 하는 애들은 지들이 안 가는 늑다리라 그러는 거야. 고아 징병하고 여성 징병하자 말하는 하남자들과 늙은 아줌마들의 콜라보 오진다 라는 식으로 우리 여자들의 반응도 엇갈리는 걸 보실 수 있죠. 특히나 젊은 여성들은 지금 나이 먹은 여자들이 우리를 군대에 보내려 한다고 지랄발광을 하며 나이로 욕을 하고 있죠. 여성들의 멋진 우정의 박수가 절로 나오네요. 정말 남자들은 시발 차별이나 사회 문제를 겪지 않아서 강제로 군대에 끌려가나요? 남자들은 뭐 여자들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간 철룡인이라서 고아까지 징병을 해야 합니까? 우리 한녀들은 남성들 복무기간을 다시 늘리면 될 일이라고만 말하는데 끝까지 자신들도 국방의 의무를 다할 생각은 하지 않고 남에게 미루는 모습만을 보여주죠. 역시나 공산주의 프로파간다의 핵심인 부자는 악마라는 프레임을 버리지 못하고 아빠 돈이 많으면 두 배로 군대를 보내라는 페미 여자들, 모두가 불행하고 모두가 가난해야 행복한 우리 여자들, 여러분은 이런 대한민국에서 여성 징병을 반대하고 싶으신가요? 남성들은 여성 징병에 대해 56%가 반대했습니다. 남자 두 명이 모여 있으면 그 중 한 명은 여성 징병에 반대한다는 소리이죠. 남성들의 목소리도 하나로 안 뭉치는데 과연 우리가 여성 징병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다들 정말 대한민국의 안보를 걱정하신다면 여성 징병에 대해서는 좌우 합작으로 손을 잡고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남자들 군복무 기간을 4년으로 늘리라고 쿨하게 말하는 전현들도 군대에 넣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대한민국의 현실을 전파하는 영상 제작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국민의 4대 의무는 납세, 국방, 교육, 근로의 의무다.